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소개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취미생활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 중에서도 등산 혹시 즐겨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등산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등산을 할 때의 안전수칙과 또 요령을 알려주는 등산학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주말이면 산으로 바다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도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동호회 회원들과 산을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등산에도 방법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이천시 등산학교가 경기도 지역 우수 등산학교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와, 진짜 등산학교라고 해서 왔는데요. 시작부터가 이렇게 힘든 등산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가시죠. 등산학교라고 해서 학교를 상상하셨다면 금물.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등산학교라고 해서 왔는데요. 무슨 오자마자 등산을 했어요. 등산학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천시 등산학교고요. 대한산악협회, 그다음 경기도 이천시 산악협회 부설기관입니다. 그래서 인공암벽장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 클라이밍 그런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정규반. 일반 등산과 관련된 정규반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주말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암벽장을 찾는 분들 체험 등반도 시켜드리고, 이제 아주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등산학교 수업에 참여했는데요. 먼저 등산에 필요한 사항과 스틱 사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등산학교 하면 다소 생소했는데, 이곳에 와보니 등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대한산악협회 부설로 운영되는 이천시 등산학교는 일반 등산은 물론 산악독도, 숲해설, 암벽등반, 응급처치 등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등산학교를 지금 다니시고 나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달라진 점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인데요. 저는 등산을 잘 하지 못해서 사실 설봉공원에 호수 한 바퀴조차 잘 돌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큰 수술을 받고 나서 몸이 많이 아파서 한 14kg 정도의 몸이 살이 많이 쪄서 아팠었는데, 등산학교에 오고 나서부터 굉장히 건강해졌고 그 14kg를 지금 다 뺐고요. 그래서 저는 등산학교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큰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를 텐데요. 선생님과 함께 가벼운 산행에 나섰습니다. 산을 오를 때에도 걷기 방법이 중요하지요.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발짝 한 발짝 힘주어 올라갑니다. 오르막이 경사도가 심한 경우에는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때 요 바로 타이거 스텝을 사용해서 지그재그로 올라가면 됩니다.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에 따라서도 걷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요령만 한다면 좀 더 쉽게 산에 오를 수 있겠죠? 혹시 평소에 네. 등산을 좀 자주 하시나요? 예예. 예.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설봉산 여기 다니고 있어요. 오, 굉장히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등산학교를 다니고 난 후에 등산을 할 때랑 그냥 등산을 할 때랑은 좀 어떤 게 달라졌나요? 일단은 그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걸음걸이가 중요한데 걸음걸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을 알고 걸으니까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힘도 덜 들고 그렇죠. 등산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면 마주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인공암벽장. 이곳에서는 산악인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클라이밍도 함께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등산학교는 해마다 많은 전문 산악인들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매년 등산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만큼 경기 지역 암벽등반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빠질 수 없겠죠. 등산에 이어 클라이밍에 도전해봤는데요. 생각만큼 몸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네. 강의를 열심히 듣고 좀 체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등산에 이 클라이밍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 등산학교에서 이 클라이밍을 한 영역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 등산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 등산은 그냥 단순히 배낭을 메고 산에 오르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 등산에도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다 전문적인 영역인 리치 등반이라고 해서 이 암벽 암릉을 타는 자연에서 암릉을 타는 그런 등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이밍을 바로 그 암릉을 타는
등반에서 이 클라이밍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타려면 당연히 근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에 따른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클라이밍은 이 암벽 등반을 하는 자연에서 리치 등반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산과 클라이밍은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좀 더 쉽게 이해가 됐는데요. 전문적인 등반을 위해선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클라이밍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3개월. 3개월이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잠깐 배워봤는데도 진짜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어렵죠. 클라이밍 3개월 정도 배우셨다 그랬잖아요. 배우시니까 좀 어떤 게 좀 좋으신가요? 아, 힘이 많이 생기고 좋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빌빌거렸는데 이제 좀 활기차게 걸을 수 있고 사는 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운동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이것처럼 같이 뭐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이것만큼 좋은 운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프도 데리고 왔고요. 또 둘째 아들까지 같이 지금 어리지만 같이 시켜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천시 등산학교는요, 안전 산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등산 교육도 하지만 전문 등산인, 전문 산악인을 양성을 해서 뭐 일반 등산뿐만 아니라 해외 이제 고산 등반도 저희는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등산하면 단순히 산에 오르는 것만 생각했는데요. 산에 오르는 데에도 방법을 제대로 알고 한다면 좀 더 쉽게 오를 수 있겠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등산을 계획하시죠. 등산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안전한 산행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